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기어를 피, 파크에서 드라이브로 옮길 것인가. 자동차주가 최근에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 3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부진한 상황인데도 현대기아차 역시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반등세를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현대기아차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부진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계속 슬금슬금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온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요즘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형주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사실 그 연고점이라고 하죠. 지금 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사실은 다 좋지 못했던 그렇죠.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애플도 지금 뉴스가 나왔지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도체를 뭐 내재화하거나 또 지금 새로 공장을 짓기에는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수요가 좋지만 2, 3년 후에 수요가 계속 좋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 이제 고점을 지나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이 지금 다시 한번 셧다운해서 이제 재개가 됐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 대부분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급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그 공장이 지금 다시 한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 안 좋을 것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딱 확인이 되니까 약간 악재에 대한 부분이 그냥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았냐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건 이미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그룹 같은 이슈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5위권 내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시장에서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금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EGMP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지금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수소워크에서 보겠지만 이제 수소차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빠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면 테슬라, 뭐 근데 수소차는 거의 뭐 현대차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다 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망이 많이 좋다 보니까 네.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자동차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형주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대형주를 보신다면 오히려 좀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기아차 최근에 현대차 기아 수급 상황도 말씀해 주시는 중에 좀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최근에 반등에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 특히 해외 쪽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현대기아를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올렸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보다 디자인도 그렇고 그 성능도 그렇고 네. 테슬라에 전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쇼티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랑 기아가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환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방어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EGMP를 통해서 내년에 전기차가 6종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 영국에서 지금 EV6를 좀 출시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외 쪽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를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 기아차 과연 앞으로도 주가 이제 좀 반등세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추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